안녕하세요. 춘맹이 보이죠? 다름이 아니고요. 춘맹 이 늘어진 아이의 수영. 참 포장하기 까다로운 아이인데 옆에 친구가 도와주니까 뭐 이거 제 거는 아니고 이것도 친구 건데 어디 멀리 보내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예요. 택배로 보내는데 좋은 분들께 판매를 하고 또 드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매니아 판매를 했어요. 포장은 저희는 솔직히 자신은 없고 옆에 친구 뭐든지 뚝딱뚝딱 잘 해내는 맥가이버가 아닌 신가이버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여러 매니아님들께 보내집니다. 포장 한참을 보고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뚝딱뚝딱 잘할 거면서 옆에 들통을 엎어놓고 제작부터 하지 했더니 저렇게 놓고 하니까 훨씬 수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잘해요. 뭐든지 이거 정보 보시고 참고하실 분들 판매나 선물하실 때 이렇게 포장법 팁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거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찍을 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속에도 여러 정보 팁들이 있긴 한데, 저희 제 킵다이 옆에 바로 콤프레샤? 에어 콤프레셔 모터기가 있어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경운기 소리가 나거든요. 도저히 소음 공해여서 내보낼 수 없어서 매번 이렇게 통편집을 합니다. 참 쉽게 쉽게 까다로운 수영의 제품을 아니 아이를 제품이라니까 좀 그렇다. 아이를 저렇게 소갈머리 보입니다. 동갑인데도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디스한다고 또 구박할라.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소갈머리 빈 얘기를 하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아유, 아유, 이렇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미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보내면서 택배 사고 하나 없이 애들 망가지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잘 도착합니다. 뭐 부자재가 많이 들기는 해요. 뭐 화장지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원하시는 분들께 전달될 때까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화장지 저거 뭐. 많이 들어가는 것쯤이야. 감수해야죠. 수고롭지만 저 정도로 완벽하게 해서 보내니까 받아보신 분들이 정말 완벽한 포장, 이런 포장 처음 봤다고 다들 칭찬들이 자자하세요. 재주가 많으니까 늘 저희 곁에서 고생이 많은 친구입니다. 뭐 아는 게 많고 똑똑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손놀림 좀 보세요. 아주 그냥 다육이 미라. 어떤 분은 저거 풀면서 무서웠대요. 무슨 생각을 하신 건지. 친구랑 저는 일부러 오래도록 그냥 그흙 그대로, 화분 그대로 키우시라고 좋은 흙에 분갈이를 해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화분채 보내는 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가 커요. 깨지면 안 되고 쏟아지면 안 되고 등등 많은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해서 포장을 하니까 축구공만 해요. 명찰을 보고, 이거 춘맹인데. 소갈머리 또 보이네. 미안해, 쌤.
다음은 패러독스 철학입니다. 이런 또 다른 수형의 아이의 포장법은 또 다르니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름송 화장지가 기본이고요. 골판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재료들로 뭐 다육이 키우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다소 두 영상을 뭐 끝까지 보시려 치면 너무 지루하실까봐 두 번째 포장의 영상은 3배속으로 빨리 감기를 했어요. 좀 웃기죠? 근데 정말 달인 같아요. 달인 맞지만 더 달인. 하얀 구름 속에 조금씩 조금씩 모습을 감추고 있는 패러독스 철학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곧 숨습니다. 짜잔. 아유, 참. 정성 들여 포장 너무 잘하죠.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짝짝짝. 테이핑으로 고정을 시키고 휴지 작업이 들어갑니다. 거대한 농구공만 했을까? 농구공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한 손으로 들지도 못할 사이즈였으니까요, 저희들은요. 저 고수님의 손놀림 보십시오. 포장의 달인입니다. 3배속으로 하니까 더 고수 같습니다. 잘한다. 두 번째 아이도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도 휴지로 감아주고, 두 번째 발, 세 번째는 굳이 안 감아도 되는지 자꾸 풀리죠? 테이프로 마무리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모양에 따라 심어진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수형에 따라 이렇게 포장을 여러 모양으로 했어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